자, 플라아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플라아빠입니다. 아, 예, 예. 남객호 사장님이 옆 부스에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번 쇼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모프들도 좀 많이 데리고 왔어요. 아, 예, 뭐 예. 프라푸치노라든지 카푸치노. 그 다음에 개체 자체를 좀 많이 안 들고 오다 보니까 용품 쪽에서 많이 들고 왔어요. 아, 예, 예. 저희 뭐 총판하고 있는 인비탈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최수태 이런 것들 많이 들고 왔고 사육 세트는 들고 왔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나가고. 어, 아, 잠깐만. 리키가 여기 있었네요. 제가 리키를 못 봤는데. 네, 리키 두 마리. 숨어 있었군요. 얘가 저번에 사장님이 보셨던 애예요. 아, 예, 예, 예. 얘 되게 이쁘게 암컷이군요. 네네네. 어. 플라아빠가 입양하면 몇 프로 할인되나요? 30% 가능합니다. 오! 잠깐만, 오! 그 다음에 뭐. 많이 팔았어요. 애들이 다 발색이 빠져가지고. 이런 애들 되게 진하게 생긴 애들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어? 베이스가 완전 잿블랙 색감으로 나오는데, 이게 발색이 좀 빠진 거예요. 네네. 지금 요즘 이제 브리딩 하고 있는 라인들입니다. 네. 오, 얘도 굉장히 예쁜데요. 이 친구요? 예예. 예. 이 친구는 이게 실물로 봐야 되는 게 질감이 이게 사진으로 영상을 안 담길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싫어하네. 오, 이쁘네. 이런 애들도 이쁜 애들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브리딩 하던 차콜들. 사실 이거는 그냥 자랑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한 마리. 아, 예예. 예.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네요. 네, 얘도 많이 이쁩니다. 아, 근데 지금 행사 막바지라 그래서 애들이 거의 다 발색이 빠져 있어서 예. 이게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잘 담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그리스 게코 부산점입니다. 간판 굉장히 귀엽군요. 부산에 오니까 역시 부산점에서 나와주셨어요. 패드에 이제 부모 사진인 거죠?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티그리스 게코 부산점 대표 백형우입니다. 예, 예. 오늘 특별히 혹시 준비하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네. 항상 저쪽이 휑하다 해서 그냥 용품 몇 개 갖다 놨습니다. 아, 예, 예. 아니, 사실은 아이들이 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카푸치노 애들을 좀 많이 데려왔어요. 특별히 예쁜 애 데리고 오셨네요, 여기. 아니, 예쁜 애 특별히 데리고 오셨구만. 아, 또 다리우스야. 봤다 하면 자꾸 다리우스가 들어오네요. 다리우스밖에 없어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뭐, 카멜도 있고, 지금 뭐. 카멜이 뭐 다리우스 아들이니까 어차피 같은 라인이어서. 아, 그렇구나. 몰랐어. 그건 몰랐어요. 아는 척 하다가. 예쁜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난나개코입니다. 난나개코. 또 여기도 또 패드에 부모님 사진을 담아 오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용인으로 이사해서 지금 사육방 운영하고 있는 난나개코입니다. 아, 원래 그 전엔 어디였어요? 원래는 성남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개체들 때문에 큰 집으로 좀 이사를 하면서 예. 사육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오늘 부산 오셨는데 부산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이제 새로운 또 라인들 아이들이 나왔어요. 네네. 이제 이런 저희가 보통 평소에도 이제 풀커버라던가 텐저린이 높은 이제 테이컬 위주로 브리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화이트가 좀 더 높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하얀 아이들이 네. 많이 나왔어요. 네, 이 아이도 저희 메인 라인 아이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커버리지 다 차 있는 평소에 이제 텐저린이 강했던 애들보다는 조금 더 밝은 타입의 아이고요. 이 아이라던가 이 아이도 이번에 새로 나왔고요. 이런 느낌의 아이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지금 좀 보여드렸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네. 네.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런 화이트가 좋고 대비가 센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같이 나왔고요. 찍으면서 계속 예쁜 아이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이런 식의
풀커버 제로 네. 베이스에 가까운 아이들을 좀 많이 브리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네.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텐저린이 아, 강한 아이라던가 아잔틱도 있군요. 네, 아잔틱은 있는데 예, 아잔틱은 약간 제가 취미로 아, 아, 예. 취미가 크레입니다. 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담계 꿈이다. 아,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해주시는 사장님이 계시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서울 관악구에서 이제 크리스티드 개코 전문으로 하는 이담계 코라고 합니다. 아, 돌발 질문 드릴게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풀라빠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 일단은 굉장히 저기 열심히 영상 찍으시고, 그 다음에 자상하시고, 저희들의 아빠 같은 존재?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네. 자, 아빠 같은 분이라고 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 영상을 잠깐 끊었어요. 네네. 아이들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네들 둘 다 암컷인 건가요? 예, 저기 엄마랑 딸이에요.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딸이고요. 네. 오. 크림시클 오렌지 카푸치노입니다. 야. 아, 얘가 백희죠, 백희.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 또 동일 인물이 있어요. 네. 이 친구는 이제 데리고 올 당시 이제 분양 금액이 까무라치는 금액이라서 이름이 까무라치노 친구. 아, 예. 그럴만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까무라친 네. 사람이 많죠? 맞아요. 이 친구는 이제 크림시클 옐로우 릴리인데 이렇게 노랑노랑한 친구들을 저희는 명품 입생 노랑이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여기 또 약간 호랭호랭한 애들 네, 있어요. 저희 이제 메인 수컷 이제 이성계 장군의 오남 저희 앞에 있는 친구가 이방원 되시겠고요. 네네. 저기 안쪽에 계신 분이 이제 민씨 부인입니다. 세종의 어머니시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합궁을 하셔가지고 네네. 저기 원손들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아, 예예. 네. 재밌는 얘기 듣고 싶으신 분은 이담개코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모마녀 모이치 모하녀님이 또 멀리 부산까지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마녀라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계시는데 기분이 네. 어떠세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인기를 반증하는 거겠죠. 오늘 부산을 위해서 혹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뭐 이런 트윗도 있고요. 네. 제 눈에 띈 애가 있는데 얘가 또 기가 막히네요. 네. 이 아이 되게 많이 지금 네, 칭찬 많이 받았을 것 네. 같아요. 발색이 조금 빠졌는데 빠진 게 이 정도면은 이쪽은 또 진해요. 네. 엄청 진할 것 같아요, 진짜. 분양을 굉장히 많이 갔네요. 와, 헨켈이 나왔어. 아, 네, 맞아요. 어떡해. 이만한 사이즈의 성별이 나오는군요. 무늬로 보통 바로 나와요. 아, 그래요? 무늬로? 네. 내가 암컷, 내가 수컷. 무늬가 좀 깨지면 수컷인 건가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더블 형질이라 그래서 요 아이는 무조건 암컷이에요. 이거는 이제 암컷만 나타나는 형질이고. 굉장히 특이하네요. 얘네만 보면 진짜 너무 탐이 나는데 키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닮아도 그냥 닮아가 아닙니다. 맙소사. 대단하네요. 얘도 점이 엄청 크네요, 사이즈에 비해. 네, 아직 10g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이 되게 많아요. 암컷이군요. 네. 탐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오리지널 개코 오지 개코입니다. 레오파드 개코 전문이시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풀빵.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크레를 많이 데려오셨네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행사에 크레랑 이제 부치로드를 좀 데려와 봤습니다. 오,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데려와 봤습니다. 저희. 오. 네. 크레도 많이 키우고 계셨네요. 네, 저희도 매장에 크레가 좀 상당히 많아서 이제는 네. 네, 크레도 좀 같이 이제 데리고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얘 좀 잠깐 밝은 데서 좀 찍어봐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어, 점이 굉장히 많은 삶입니다. 오, 이쁘네요. 레게하고 크레하고 또 어떤 애들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 이게 매장의 파충류는 뭐 스네이크류도 있고요, 거북이, 그 다음에 뭐 대용종까지 다 있습니다. 아, 네, 웬만한 종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차와도 있어. 어, 차와 이쁘네요. 어? 스트로베리 얘 이쁜데? 아, 가고일도 뭐 다 있으시네요, 선생님. 네, 저도 진짜 파충류를 그냥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전부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종은 네, 여전히 레오파드겠고. 블랙나이트 만다린이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랙나이트랑 만다린이랑 이제 합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저희가 누대를 이렇게 이게 거의 1세대까지는 아니고 이게 한 저한테는 지금 3년 정도 된 친구고요. 연차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더 개량을 해서 예, 요런 스타일, 이런 살짝 카키색 네, 요런 느낌을 이제 좀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 봤어요. 네. 조금 요즘은 이제 좀 완성형으로 나온 친구가 이런 타입인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랙나이트 만다린끼리 교배를 시켜주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그렇게 교배를 시켜주는 게 지금 좋습니다. 오, 블랙나이트, 오, 색감에 다양한 아이들 많이 데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뿔빠. 저에게 간지수 조건에서 피그미 다람쥐를 많이 데려오셨습니다. 오, 굉장히 귀엽네요. 손님이 계셔가지고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죠, 피그미 다람쥐. 오레오랑 사이드가 좀 자, 하얀 상추님입니다. 하얀 상추의 도마뱀. 로고가 굉장히 귀여워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 부산 멀리 오셨는데, 네. 부산을 위해서 혹시 뭐 특별하게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따로 계란판을 별도로 준비해서. 아, 예. 네, 저기 입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제가 들어있는 다른 관련된 뭐 톡방 이런 분들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다 이제 나눠드리고 있어요. 선물해드리는 네. 건가요? 어. 얘 카프 굉장히 진한데 혹시 뚜껑을 살짝 열어봐도 되나요? 네. 오. 굉장히 좀 있는데 색감이 엄청 깍. 까만 친구여서 이것이 카푸다라는 약간 그런 발색이네요. 야. 혹시 뭐 주력으로 하시는 라인이 있을까요? 주력으로 하는 거는 이제 드리피나 습한 라인 쪽인데. 네네. 그 친구들은 이제 이쪽에. 어, 예, 예. 원래 메인으로 데려왔던 친구들은 이미 분양이 나가버렸어요. 아, 예, 예. 아쉬우시면서 기분이 좋으시겠군요. 네, 그렇죠. 아쉬워 이제. 어, 얘는. 데려가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쉬어서. 어, 아빠 차 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멘트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